국비 장학생으로 뽑혀 처음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마비스 씨는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.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겪을 인종차별이 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셨다. 어머니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. 버스, 지하철 타고 있었을 때 거기 내가 앉아있고 친구랑 앉아있고 거기 외국인 한국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. 일어났고 우리 옆에 다 앉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친구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거기 저 친구 그냥 이렇게 잤어요. 이렇게 누웠어요. 그래서 그거 아마 한국 사람들 오, 왜 저 사람 왜 그렇게 했어요? 왜 이렇게? 하지만 저 친구 기분 나쁜 거였어. 왜 내가 앉으면 다 일어나고 다른 데 갔어? 그래서 저 친구 그냥 편하게 누웠어요. 그거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행동했었어요.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. 마비스 씨는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다. 까만색 피부 갖고 있는 거 난 좋아해요. 나 하얀색 피부 갖고 싶지 않아요. 나 그냥 이 피부 난 너무 좋아해요. 난 아프리카 사람 프라이드 갖고 있는 거예요.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은 아름답다지만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.